안녕하세요. 단준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마리모어한 꾸미기를 해볼 건데요. 먼저 자갈부터 부어야겠습니다. 재료는 자갈과 어항과 마리모 먹이와 피카츄와 마리모와 나무가 있습니다. 먼저 자갈부터 넣어볼게요. 자갈은 얼만큼 넣어야 될까요? 이 정도만 부을게요. 그럼 꽉 차겠죠? 그 다음은 나무를 잠깐만 나무를 하려면 나무를 어떻게 꽂는 걸까요? 좀 많이 넣어요. 조금 더 한 번 더 넣어봐요, 자갈을. 알았습니다. 이 정도면 됐겠죠? 됐습니다. 저기 피카츄와 함께 놀라고 피카츄를 준비했는데 피카츄 이제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. 다 넣었습니다. 이제 마리모 넣을 차례인데요. 마리모가 나왔습니다. 먹이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돼요? 지금은 매일 주면 되겠네요. 지금 한 방울 떨어뜨려 봐요. 두 방울? 진짜? 됐나요? 이제 다 완성된 것 같아요. 저가 지은 이름은 마리 오리입니다. 작은 얘가 말이 아니 큰 얘가 말이고요. 작은 얘가 모리예요. 왜냐면 말이는 많다는 뜻, 크다는 뜻. 모리는 작다는 뜻, 적다는 뜻. 알았어요? 이 말이요. 마리모는 기분 좋을 때는 위로 이렇게 둥둥둥 뜬대요. 기분 안 좋을 때는 아직 못 알아봐가지고 모르겠고. 그게
마리노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네요. 그럼 그 100살까지 저가 잘 키워보고 얼마나 쑥쑥 자라나는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! 마리모가 참 귀엽지 않나요? 마리모가 조금씩 자라나는 기대가 되네요. 마리모가 참 좋네요. 귀엽고 참 너무나 참 좋고 기분이 좋아요. 제가 어제 샀거든요. 그래가지고 모든 사진을 찍는 거예요.